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즘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수도권 확진자 확산과 더불어 우리 광진구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해민병원 집단감염 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9월 3일 오늘 12시 현재 광진구 확진자는 모두 107명입니다. 지금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강동구 거주 해민병원 직원 한 명이 8월 31일 최초로 확진된 후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해민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가 15명입니다. 이 중에는 광진구 확진자가 6명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광진구는 최초 확진자 발생 즉시 병원을 폐쇄하고 방역하였으며 긴급 재난 문자로 안내한 대로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해민병원 방문장 중 유증상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일부터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해민병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병원 종사자와 입원환자, 이용자 등 현재까지 총 750명을 검사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는 15명으로 판명되었고 나머지는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확진자 동선은 추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검사와 자가격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백신이 없는 현재 마스크보다 더 좋은 방역체계는 없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부 활동과 모임 참석을 자제하여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광진구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방역의 최전선에서 위기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